안녕하세요, 트래블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1일차 여행지의 세 번째 스팟을 소개하겠습니다. 1일차 영상에서는 나하 공항에서 렌트카 픽업 방법과 우미카지 테라스 여행기를 다뤘으며, 2회차 영상에서는 치넨 미사키 공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하 국제거리에 초근접한 호텔 그레이서리 나하와 나하 국제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호텔 그레이서리 나하를 선택한 이유는 나하 국제거리와 정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에 표시한 이 초록선이 나하 국제거리인데 호텔 그레이서리 나하는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나서자마자 국제거리인 셈입니다. 그러면 비싸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일본의 골든위크와 겹친 극성수기 기준, 그리고 성인 2명의 만 3세 아동 1명 기준, 조식 포함하여 1박에 20만원에 숙박하였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비수기 기준 평일로 다시 검색해보니 세금과 수수료 포함하여 약 13만원에 1박 뜨네요. 후기도 1000개 이상으로 많은데 평점도 매우 높아서 주저앉고 바로 여기로 예약했습니다. 자, 이제 호텔은 결정했고 치넨 미사키 공원에서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오키나와 와서 이렇게 한적한 길만 운전하다가 이렇게 차가 좀 있는 도심으로 들어오니 살짝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교통량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적고 과격 운전도 없어 금방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만 이곳 호텔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주차장을 찾기 어렵다는 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차장이 호텔 정문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호텔 뒤편에 있는데 여길 가려면 또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 주차장 바로 옆에 다른 주차장이 있어 헷갈릴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의 이메일과 채팅으로 사전 문의하였고 미리 주차장 이름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 이름은 아마노고요. 제가 설명글에 구글 좌표 남겨놓을 테니 호텔 대신 이곳으로 내비 찍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아마노 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엄청 널널한 편은 아닌데요. 제가 5시쯤 도착했는데 4자리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왔는데 주차자리가 만석이라면 차를 잠깐 주차장 빈 곳에 대고 이렇게 호텔 뒷문을 통해 로비로 가서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근처 다른 주차장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차자가 무료가 아닌데요. 원래는 24시간에 1200엔이지만 숙박객에게는 할인권을 제공해서 700엔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 안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차는 지정된 곳에 해야 되는데 그곳에는 이런 장치가 있어요. 주차를 하게 되면 저 노란색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전진하여 나올 때 뒷바퀴가 걸려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저 앞에 차 한번 볼게요. 잘 보시면 그 노란색 부분이 위로 펼쳐진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필수로 주차비를 결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번호를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차 주차한 차실 번호입니다. 지금 제 차가 7번 차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차 정상기로 가서 본인의 차실 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 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서 모르시면 이렇게 파파고 번역 앱 사용해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실 번호 입력하고 저 파란색 정산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 2번에 호텔에서 받은 할인권 넣으시고요. 참고로 할인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제는 이곳에 지폐 넣으시거나 아래 동전 투입구에 동전 넣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거스름돈은 여기에서 챙겨가시고요. 호텔 체크아웃시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호텔 로비고요. 프론트 직원분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자, 여기가 제가 예약한 스탠다드 트윈룸입니다. 문 하나 열어보니 여기에 변기가 있었고요. 방이 정말 컴팩트해서 집중은 잘 될 것 같아요. 그 바로 옆엔 세면대 있고요. 세면대에서 뒤로 돌면 욕조 딸린 화장실이 있습니다. 욕조 밖에서도 샤워를 할 수 있도록 샤워할 수 있고요. 바닥에 배수구 있습니다. 침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 채널 하나 나왔었고요. 이건 베드가드인데요. 이건 제가 호텔에 직접 메일 문의를 해서
입실 전에 미리 설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싱글베드 두 개가 원래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붙여달라고 미리 메일 문의를 했었어요. 이러면 어린애들은 낙상사고가 어느 정도 방지되겠죠? 그리고 창문 밖의 풍경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뭐 크게 볼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엔 다리미판과 옷걸이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 로비에는 코인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안쪽에는 제빙기도 있었습니다. 세탁실 바로 옆엔 식당이 있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날 조식으로 왔었고요. 식당은 좌석 테이블 넉넉해 보였어요. 유아용 수저포크 있었고요. 여기엔 베이컨, 돈가스, 생선구이, 나물 등등이 있었습니다. 돼지 연골조림과 돼지 소태도 있었고요. 샐러드 코너도 있었습니다. 이건 디저트고요. 그리고 카레도 있고 된장국도 있고 두부 소바도 있었습니다. 빵도 소소하게 있고요. 여긴 음료 코너고요. 원두커피, 각종 티, 커피포트, 얼음하고 우유, 생수와 각종 주스가 있습니다. 족발과 볶음밥 포함해서 저는 1차로 이렇게 담아봤고요. 아이에겐 카레와 빵을 준비했습니다. 2차로는 스파게티와 샐러드, 과일 추가해 먹었고요. 저는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여긴 테이크아웃 커피를 받는 곳인데요. 얼음이 준비되어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는 블렌드 커피, 아이스 커피, 디카페인 있었습니다. 뚜껑도 있어서 휴대하기 좋았고요. 자, 호텔에서 나오면 이러한 뷰가 펼쳐집니다. 여기가 바로 나하 국제거리인데요. 딱 이 방향으로만 쭉 이동하면 국제거리 볼 건 거의 다 보는 겁니다. 국제거리 끝에서 끝은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곳 상점 대부분은 기념품 샵이던가 아니면 식당이었는데 스테이크 집이 정말 많았어요. 오키나와는 스테이크가 저렴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학 건물 1층은 노렌가의 실내 포장마차예요. 일본스럽기도 하고 꼬치와 맥주도 땡겨서 가고 싶었는데 다른 실내 포차가 땡겨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더 분위기 좋은 것 같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샌베로프도 실내 포차 거리예요. 분위기는 정말 맥주 한잔하기 딱 좋았는데 아무래도 아이랑 함께 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중에 가실 분들을 위해 노렌가이와 이곳 샌데로프도의 구글 좌표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근처 라면집으로 왔는데요.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 높길래 그냥 와봤습니다. 꽃장 라면이라는 식당인데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여기서는 이 아지타마 라면이 시그니처인데요. 돈코츠 라면 특유의 고소한 맛에 파로 향과 깔끔함을 잡은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진짜 맛있었어요. 양평식이라고. 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지? 다행히 아이도 입맛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이곳 코짱 라면도 구글 좌표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다음으로 헤이와 돌이라는 재래시장에 잠깐 들려봤어요. 코짱 라면에서 밥 먹고 나서 바로 대로 반대편에 있더라고요. 옷가게도 있고 기념품 가게도 있었는데 지금이 오후 7시였는데 이렇게 입구 앞쪽 상점만 열려있고 안쪽 대부분의 상점은 다 닫혀있더라고요. 방문 원하시는 분들께선 조금 일찍 다녀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곳을 나왔고요. 그 옆엔 바로 돈키호테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차마 들어가진 못했는데 위치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곳이 오카시고텐 상점입니다. 이곳은 자색 고구마로 만든 베니이모 타르트가 유명한데요. 6개 박스에 약 1000엔 정도로 팔고 있어요. 저 타르트가 당시 품절 대란이라 오픈런 안 하면 못 사겠더라고요. 이곳은 돈키호테와 헤이와도리 입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숙소 돌아가는 길인데 역시 가까워서 부담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렌트카로 추라우미 수족관 가기
편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